배달 플랫폼 입점업체가 상생협의체가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현재 배달앱과 입점업체는 주요 안건 중 영수증에 배달료를 표기하는 안과 배달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. 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경쟁 플랫폼보다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최대 쟁점은 수수료로 지난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배달의 민족의 현행 9.8%인 최고 수수료를 7.8%로 내리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